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소재 가성비 좋은 철근 콘크리트 소개해드릴 건데요. 분양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각각 3억 3천만 원, 3억 5천만 원에 지금 분양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총 4채가 쭉 들어서 있는데 양 사이드 있는 두 채는 벌써 분양이 완료가 되어서 입주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가운데 있는 두 집인데요. 저는 바로 도로로 나가서 오늘의 현장 가지도로부터 소개를 도와드리고 다시 이곳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의 물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도로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현재 4에서 5m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대신 중간중간 피해줄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나 요번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아스팔트로 포장이 다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이 앞쪽에 있는 3억 3천만 원짜리와 이 뒤쪽에는 3억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두 채가 나와 있는데요. 면적이 같고 구조도 동일해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 3억 3천만 원짜리 집 앞쪽에는 현재 이렇게 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싸게 지금 분양을 시작을 한 거니까요. 나는 아무래도 앞에 뻥 쳐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안쪽에 있는 3억 5천만 원 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바로 앞에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주차 공간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주차 라인선을 현재 옆으로 돌려서 그려놨어요. 사실 여기는 차량을 3대를 댈 수 있을 만큼 이 주차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옆자 경계까지 하시면은 주차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하실 수 있겠고 그래도 부족하시면 사실 좀 더 안쪽까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주차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옆에 있는 이런 옹벽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큐블럭을 이용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생활 침해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미관적으로 굉장히 또 예쁘게 조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한켠에는 오늘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정화조를 볼 수가 있겠고 자, 딱 들어오시자마자 마당이 쫙 펼쳐져 있어요. 지금 디딤석도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마당 암쪽에는 지금 이렇게 또 테라스를 시공해 주셨는데 이런 조명도 지금 예�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일단 이 데크가 전부 다 이제 합성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 안 하더라도 뭐 틀어지거나 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진짜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데크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위쪽에는 이제 캐노피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시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동수정 같은 경우는 이 데크 옆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물 끌어다가 저 안쪽에 텃밭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 텃밭에 물 주시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주차장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세차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자, 반대쪽 마당도 조금 폭이 넓은 편인데 여기 만약에 텃밭 부족하시면은 잔디 좀 걷어내셔서 앞쪽에다 조성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쪽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결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고요. 이 뒤쪽에 있는 창고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안쪽에는 이제 탱크랑 앞에 지금 펌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겨울철에 얼거나 이제 그러지 않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다가 뭐 상수도 연결을 하시면은 저 공간을 그냥 온전하게 창고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계단에 턱을 주셨기 때문에 여길 쭉 올라가셔가지고 이 뒤쪽에 있는 이 터닝도어를 만나볼 수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다용도실에서 나오실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도 뒤쪽에다가 뭐 간이 창고를 만드신다 하면은 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저쪽으로 돌아서 이번에 전실 앞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실부는 건물 측면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기둥을 통해서 앞에 포치 공간을 4m 정도 빼주셨습니다. 디딤석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올 수가 있겠고 전부 다 석자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야말로 정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쪽에 근데 포치가 뚫려 있어요. 자, 이쪽에는 강화유리나 렉산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쓰시면은 비 오는 날에는 토독토독 비 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거 싫다 하시면은 이런 징크로 그냥 막아버리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오시면은 이제 튼튼한 방암 볼 수가 있겠고, 이거 삼성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락이 달려있네요. 이거 여주에서 보기 힘든 고가의 디지털 도어락이 달려있습니다. 인터폰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옆으로 돌아서 들어오시면은 전실부는 생각보다는 조금 작네요. 옆에는 신발장이 김문 신발장 기준으로 이렇게 세 칸 준비가 되어 있고 띄움 시공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장 부족하시면은 차라리 앞에 포치 공간 있죠. 거기 옆을 막아가지고 조금 더 전실을 넓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는 망임유리 3면적 슬라이드 정문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실내 공간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거실부를 만나볼 수가 있겠고 그 옆으로는 주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 뒤쪽에 침실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커튼을 쳐놨는데 이 커튼 한번 걷어볼까요?
왜냐면 오늘 소개된 물건이 청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겨울에 난방비도 그렇고요. 이런 채광이 잘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렇게 보일러를 꺼놔도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창호도 시스템 창호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에다가 옆에 벽지도 약간 이런 무늬가 있는 포인트 벽지를 시공을 해줬어요. 아쉬운 점은 시스템 에어컨은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위에는 이제 우물형 천정으로 어느 정도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셨고, 여기는 이제 살림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 거실에다가 TV 대신 널찍한 이렇게 식탁을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다 소파를 배치하시고 여기다가 TV를 놓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이미지를 잡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주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식탁 대용으로 쓰는 이제 아일랜드예요. 여기 지금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약간 이제 가구 수가 적은 분들은 이곳에서 식탁을 놓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이제 밥솥이랑 렌즈 넣을 수 있는 장도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냉장고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한 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깊은 장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겠고요. 그 옆으로는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인 뭐 싱크대, 그리고 그 옆에는 쿡탑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뭐 좀 약간 미니멈하게 써야겠네요. 대신 뒤쪽에 전망이 딱 트여 있습니다. 막힘없이 답답하지 않은 이런 전망 볼 수 있겠고, 저 뒤에 강이 있는데 강은 좀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볼게요. 자,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마감이 조금 미흡하긴 하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페인트 칠이 잘 되어 있고, 안쪽에는 냉장고나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넉넉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가 이 옆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을 조금 더 널찍하게 쓸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게 보기 싫으시면 장으로 막아놓고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는 터닝도. 여기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후면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터닝도입니다. 이곳에서 나오시면은, 야, 이쪽에다 빨래 넣으시면 잘 마르겠네요. 햇볕이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가 또 막힘이 없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전망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을 보여드렸고, 이번에 제가 침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침실은 이제 거실 옆쪽에 위치해 있고요. 야, 1층 침실 크기가 일단 굉장히 크네요. 여기가 거의 거실만한 것 같아요. 창도 굉장히 시원하게 전창으로 빼셔서 이 밖에 있는 널찍한 테라스까지 볼 수가 있겠고, 앞에 여기 썰룸 나중에 시공하신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안방이 또 굉장히 널찍해질 것 같네요. 또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지금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전부 다 별도 시공을 해주셔야 되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가족 구성분이 있다 하시면은 이 방을 데리면은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각방 온도 재우기도 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 공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계단 옆쪽에는 이제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네요.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겠고, 옆에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 일방적으로 보는 구조로 잘 나와 있고요. 폭은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뒤쪽에 뭐 환기창부터 이런 구성은 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타일도 약간 미끄럼 방지 타일을 써주셔가지고 이런 텍스처가 굉장히 좋은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보기 전에 여기 팬트리 공간 또 한번 봐야죠. 팬트리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친구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짐 보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휴지뿐만 아니라 뭐 청소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큼 큼직하게 잘 빼주셨네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집성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계단 중간부도 기역자로 저렇게 창을 내셔갖고 전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계단 옆에 저렇게 창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에 올라가면은 침실이 두 개가 제공되는데요. 제 앞쪽에 침실 하나, 그리고 가장 안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침실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쪽 침실도 남향으로 배치가 됐어요.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이 앞에 지금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야, 이 공간도 쓰시면 굉장히 좋네요. 여기야말로 제가 썰룸 시공하시면은 이 방 크기가 진짜 커질 것 같아요. 그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발코니 공간도 함께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방이 작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봤을 때는 한 퀸사이즈 침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만큼 폭이나 면적 굉장히 잘 나오고요. 또 여기는 반대편 쪽에, 자, 이렇게 문을 통해서 하나의 드레스룸을 만들어주셨거든요. 현재 행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은 다분하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다가 이제 행거 설치하시고, 뭐 반대편 쪽에는 뭐 화장대 설치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분리해 놓고 쓰시기 좋을 것 같고, 뒤쪽에 창도 큼직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양면으로 뭐 환기를 시키시거나 이렇게도 좋을 것 같고, 이 뒤쪽에는 또 산이 자라졌기 때문에 여기 또한 답답하지 않게 전망을 살려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방뿐만 아니라 반대편의 방에도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망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간에 있는 욕실, 저는 여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가 공용 욕실이에요. 그래서 샤워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핸드 샤워 이용하셔가지고 좀 협소하지만 좀 샤워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 뭐 손을 씻거나 유니볼 수 있는 공간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도 뭐 샤워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일체형 샤워 바꿔놓고 이 공간에서 뭐 샤워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뒤쪽에 뭐 환기창 이런 거는 단단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뭐 좀 올드하지 않은 또 그런 인테리어도 잘 선정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계단 바로 앞쪽에 또 하나의 침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마스터룸이에요. 1층에서 보여드렸던 침실처럼 여기도 한 남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실뿐만 아니라 모든 침실이 전부 다 남향 배치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침대 사이즈가 퀸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앞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침실처럼 또 하나의 문을 통해서 안쪽에 드레스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헹것을 지축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콘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관리기기는 놓으시기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대신 양쪽으로 헹궈 놓으시면 옷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겠고, 마찬가지로 환기창까지 빼셨기 때문에 이제 습하지 않게 드레스룸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이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이제 별도의 화장대가 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의자만 놓고 오시면은 바로 화장대 활용이 가능하겠고, 옆에도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해 주셨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예쁜 거울도 볼 수가 있겠고, 그 옆으로 돌아오시면은 이 부부 욕실은 여기 있는 이제 욕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반신욕 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서서 입식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샤워기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크기에 비해 이런 배치는 굉장히 신경 써주신 모습도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을 다 보여드렸네요. 그런데 여기 위쪽에 지금 또 옥상 공간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옥탑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옥탑으로 올라오면서 옆에 있는 이 창을 통해서 제가 밖을 보니까 이 뒤쪽에 아산뿐만 아니라 제가 옆에 강이 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힐링되는 공간이네요. 자, 옥탑은 사실 이제 평수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수납 처리 조그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메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옥상 공간이에요. 자, 이쪽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따라 나오시면은 바닥은 전부 다 방수 처리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난간도 굉장히 높게 잘 시공을 해주셨고, 평지붕이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원래 수도랑 전기 필수 공간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연결을 해서 쓸 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배수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자, 이쪽이야말로 자, 남한강이 쫙 보이고, 마침 저기 딱 캠핑카 지나가시죠. 여기 앞쪽에 있는 여기 이제 남한강 주변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캠핑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즐비했기 때문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는 또 산세가 쫙 우져 있기 때문에 진짜 배상임수 부럽지 않은 아주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여기는 평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저 앞쪽에 축사가 있나 제가 유심히 보면서 왔고, 오면서 마을 주민분들께도 여기 혹시 축사 있나요? 여쭤봤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는 동네라고 아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요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덕면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제가 이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에 들어오면서 일단 효무시설 하나도 없었고요. 이 옆에 강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이 뒤쪽에 산세까지 우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주의 3억대 신축 단독주택이 거의 씨가 말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성비 좋은 저렴한 가격에 철근 콘크리트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집이니까요. 오늘 현장 꼭 방문해보셔서 이 두 집 모두 다 한번 비교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바로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를 넣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